야, 뭐야 이거? 텀블러 아니잖아.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청소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기 제품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왔던 제품은 강력하면 뭐하냐, 사용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다, 이 제품은 완전 쓰레기다, 이런 불만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아, 제품 리뷰를 정말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휴대용 청소기는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미지아 브랜드 제품인데요, 성능이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이 제품은 사이트에 나와있는 이미지를 보고 에이 별로다, 디자인이 좀 구리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제품을 보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캡슐 커피 머신도 그랬는데요, 최근 나오는 샤오미 미자 제품들은 사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디자인이 딱 텀블러죠. 디자인만 텀블러를 따라한 게 아니라 뚜껑을 여는 방법도 텀블러와 완전 똑같은데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인 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품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텀블러처럼 원터치 방식으로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터를 분리하는 방식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전 제품처럼 부품이 막 부러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청소기는 대부분 초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제품도 역시나 13,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아주 강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강력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흡입력은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핸드폰은 역시나 아주 가볍게 빨아올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패드는 역시나 안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은 스마트패드까지 아주 가볍게 들어올렸는데요,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 흡입력이라면 집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매트 그리고 시트 구석에 박힌 먼지나 작은 모래는 흡입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 조금만 더 강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작은 청소기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미지아 휴대용 청소기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무게는 500g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사용할 때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은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기 끝에 먼지나 이물질이 남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청소기를 끌 때 흡입구에 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흡입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품 설계는 아주 제대로 되어 있네요.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헤파 필터는 요즘 청소기에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미지아 청소기에도 물론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큰 먼지와 부스러기 등을 잡아주는 강철 여과망과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헤파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통풍구가 제품 뒤쪽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미세먼지를 필터가 잡아준다고는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통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바로 얼굴로 오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이게 조금 꺼림칙하게 느껴집니다. 청소기 옆쪽으로 통풍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지아 청소기의 사용 버튼은 본체에 있어서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강도는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1단계, 다시 한번 누르면 2단계로 작동이 되는데요. 1단계 사용 시 총 30분간 사용이 가능하고 2단계로 사용하면 9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9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이 말은 웬만하면 1단계로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단계로 30분이면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도 아주 약한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다 싶은데요. 이 제품은 휴대용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간단히 사용해야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직접 휴대용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더 올리더라도 고사양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번 제품은 너무 절약형 표준형의 느낌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흡입력과 사용 지속 시간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제품은 샤오미가 괜한 짓을 했다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